올라왔을 때도 좀 뭘 몰라서 많이 당황하셨다고요? 13살 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었거든요. 지방에서 막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에 오려면 여권이 필요한 줄 알아서 여권이 필요한 줄 알아서 아, 그럴 수 있지. 아, 귀여워. 그럴 수 있어. 아, 여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, 진짜요? 서울 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, 진짜. 서울 가기 전 엄마한테 여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아,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서울 갔는데 서울은 또 가면 높은 빌딩을 보면 그 충수만큼 돈을 내야 된다는 아~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아, 누가 놀렸구나 또. 네,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울을 들어가니까 건물들이 엄청 높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보면 안 되겠구나, 보면 돈 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빌딩을 쳐다보고 미친 봤어요. 그래서 꼭대기 까지는 건가? 박서진 씨는 평소에 선배들의 무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선배들의 창법을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연구했구나. 네네. 그 좀 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선배님들 창법을 연구했었어요. 예를 들어 나훈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리게 하면서 끝을 이렇게 좀 세게 하시는. 예를 들면 어떤?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면. 아~ 잘한다 잘한다. 두 번째 마지막 셌다가 얇아졌다 이렇게 좀 약간 네네. 그런 참.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면. 남진 선배님도 있다고요? 남진 선생님은 약간 던졌다가 받았다가 어떻게 그대의 싸늘한 입술에 맺히는 입술이 아름다워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입술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던졌다 받았다